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정말 쟁쟁한 부문의 작품들이 대상의 영예를 수상을 했습니다. 이제 2024년이죠. 제11회 2대1 문화대상의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시상에 앞서서 먼저 오늘 영광을 함께 나눌 각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들과 프론티어상 그리고 공로상 수상자들을 모두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대상 수상장의 후보가 되신 우리 최우수상 수상하신 각 부문의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프론티어상 공로상 수상자들 모두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대1 문화대상은 연극, 클래식, 무용, 국악, 뮤지컬, 콘서트 등 총 6개 부문에서 한 해 동안 문화예술계를 빛낸 최우수상을 선정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단 한 작품만을 대상 수여하고 있습니다. 자, 각 부문에서 최우 수상을 수상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 무대에서 조금 전에 최우 수상을 하신 분들인데요. 그 감독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 대상 후보로 다시 이곳 무대에 서게 되겠습니다. 자, 뭐 결과가 어떻든 간에 말이죠. 이 자리에 서신 것만으로 이미 여기 계신 많은 관객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수많은 감동을 선사한 그런 주인공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대상 후보분들이 모두 무대 위에 오르셨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대상 시상을 위해서 시상자를 모셔보겠습니다. 이번 대상 시상은 2대1인 곽재선 회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자, 이제 대망의 대상 발표를 위해서 2대1의 곽재선 회장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습니다. 자, 후보분들이 뒤에 계신 가운데 이제 대상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회장님 어떠십니까? 네, 제 공연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끝났고. 네. 네. 네, 다시 올라왔습니다. 매년 그 제가 대상 발표를 이렇게 하는데 할 때마다 저 역시도 떨리고 또 뒤에 계신 분들 나머지 다섯 분들한테는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이 대상의 심사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저 심사위원님들하고 온라인 투표와 사무국이 이렇게 하는데 이 심사위원님들 투표가 제일 약간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6개 분야에 9개의 그